반갑습니다.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떨리다 어쩐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. 여러분처럼. 그래서 여러분 뭐 다 그냥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이 돼서 전혀 거리감 느낄 필요 없고요.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MZ세대들의 어떤 그런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얘기를 나눠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이제 청년들이 가지고 싶은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내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또 뭔가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정책을 생각했을 때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 힘든 일과 사무직 이런 데 대한 보수 격차와 대외적인 평가 인식의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참 쉽게 잘 안 되지만 정부는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뭐 또 추가적인 지원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해법은 우리한테 공동의 같이 주어진 과제다 생각이 듭니다. 청년 자산 형성하려고 희망도배 통장 이런 희망저축 통장 이런 게 되게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그런 데에서 유인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그런 청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청년들에 대해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도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아이디어도 막 짜고 청년 희망 통장도 있잖아요. 뭐 희망 키움 통장, 내일 키움 통장, 뭐 청년 저축 계좌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거를 내년 2020년부터 이제 청년 희망 통장으로 하나로 통합하면서 확대합니다.